미나. 눈치 게임을 응용한 수배 방법. 블랙 앤드 크루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여성 아킹 크루고, 특히 퍼포먼스에서 엄청난 무대들을 참 많이 보여줬습니다. 진짜 멋진 무대들 정말 많았는데 이번 무대 소감이 좀 어떠세요? 이번 무대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. 뭐 비보이라든지 팝핀이라든지 뭐 락킹, 힙합.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는 퍼포를 저희가 처음 짜보는 거여가지고 되게 서로한테 도움도 많이 됐고 앞으로 저희 퍼포먼스 준비하는 데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역시 횡성의 딸인답게 횡성에서 더 원활하게 펼쳐지는 혀의 마술. 아, 말씀 너무 좋은데요? 이제 사실 집 앞이에요, 어떻게 보면. 좀 여기 사니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나요? 네, 밥이 일단 집밥을 먹으니까 네, 집밥을 먹고서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롤링 엔지 크루 혹시 홍보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. 아, 네,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, 다음 주 돌아오는 네. 일요일에 서울에서 스타트릭이라는 퍼포먼스 행사를 해요. 와우. 네, 말 그대로 진짜 한국의 최고의 이제 별들이 펼치는 퍼포먼스 이제 공연입니다.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울 홍대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보러 오시면은 지금 같은 멋진 퍼포먼스들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홍보 사항까지 꼼꼼히 챙겨드렸습니다. 누나 이렇게 하면 되죠? 네. 이 롤링 엔지 크루는 과연 몇 점 받았을지 떨리는 순간. 점수가 10개가 됐습니다. 8.575 현재 1위!